와 세상 거쳐서 down. Don't wanna die with so much pain, too much crime. 손 무뎌지는 color. We were only seven. But we have you all. 내 고백형 아픈 뒤에 이렇게 무태반 손끝에. I'm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차지하는 부피가 되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없이는 못 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저희 일곱 명 쭉 지켜봐 주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네, 아미 여러분들의 가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I was surprised when I heard it was coming Wembley. I told my friends, Are you going to Wembley? Friend said, you're gonna say, hey, oh, like him. I said no, because I want to shut up. Ami, I love you! You guys taught me through your eyes, through your love, through your tweets, through your letters, through everything. You guys taught me and inspired me how to love myself. And loving myself is my whole life goal until my death. And you know, what is loving myself? What is loving yourself? I don't know. Who can define their own method and the way of loving myself? It's our mission. It's our mission to define our way to love ourselves. It's never intended, but it feels like I'm using you guys to love myself. So I want to say one thing. Please use me. Please use BTS to love yourself. Because you guys taught me how to love myself. Every day. 그 제가 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미들도 사랑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할머니가 9월 3일 날 저희 필리핀에 있을 때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14년간 부모님만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제가 해주고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맨날 떼쓰고 해도 맨날 받아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나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저한테 낯익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뮤직뱅크 첫 1위 할 때 비타민블로 그때 저희 할머니가 49세였어요. 49세. 그래서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언급 한 번만 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방송에서나 대형이 TV 나오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예배할 때 할머니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한번 언급을 할머니 앞에서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누구보다 소중한 저희 시할머니가 정말 너희 팬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저희 이제 이렇게 고충동할 수 있게 된 것도 저희 피땀눈물 활동으로 인해 이렇게 더 많은 관심과 저희 어느 정도 목표 가까이 가게 된 것도 전부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지만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제 저한테 많이 응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미 여러분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정말 저에게 소중한 우리 친구들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아까 이제 무대를 할 때 이제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아,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아, 다시 한번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무대에 있고 이 무대에서 우리 가족한테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필요 없이 진짜 화양의 나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다들. 감사해요.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산을 항상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산을, 그렇죠. 산 넘어 산이죠, 형. 네, 산을 넘었다 생각하면 또 위에 산이 있고, 또 넘었다 생각하면 또 산이 있는데, 항상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세요.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게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올라갈 때 정상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 방탄소년단은 항상 저희 뒤에서 밀어준다는 생각보다 아미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막 올라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보대도 정상에 딱 올라서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현장에 계신 아미분들 현장에 안 계신 아미분들 모두 정상에서 이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 길들이 전부 화양연화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 전부 다 화양연화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항상 옆에서 저희 응원해주시고 항상 옆에서 같이 손잡고 올라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미. 사랑해요. We are bulletproof, bulletproof. 부정적인 시선에 맞서 우리는 애꿎 나쁜 기억록 많은 시련도 다 호기롭게 우리 망하는지 bulletproof. 네 생각에 아직 꿈속인 건 나니까 길었던 겨울 끝에 온 게 진짜 봄일까 모두 피웠던 한때 부끄럽던 흐름 이건 새로 된 지명 bulletproof. Yeah, we are not seven with you.